올해에서 좀 지겨워 하시는 면도 있으신 것 같아서 혹시 이번에는 좀뭐 어떤 신학은 뭐 이런 수식어가 좀 기대가 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뭐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다른 분들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학연신 사실 굉장히 오래도록 함께했던 수식어인데 이제는 좀 어떻게 좀 너무 익숙해지셨을까요? 아이 이런 이그그 호칭이 쑥스럽죠. 쑥스럽고 항상 그런데 사실 뭐 인터뷰에서도 몇번 얘기했는데 저는 그냥 이게 제 모습을 이렇게 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별로 이렇게 항상 쑥스럽고 항상 그냥 작품의 인물로 그냥 기억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가 뭐 새로움을 이야기하지만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막 새로운 연기를 막 보여준다든지 그러진 못해요. 그냥 이 이야기 안에 이 인물에 충실할 뿐이고 거기 충실하다 보면 이 드라마나 뭐 영화나 보시는 분들이 그 전작이나 그 전에 했던 다른 캐릭터와가 생각이 안 나게끔 하는 게 저희 그냥 목표고 항상 그렇습니다. 네. 참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우리 신학연 씨의 작품은 하나도 겹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또 앞으로 또 어떤 수식어를 원하시는지를 이제 질문을 드리면 분명히 말씀을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찾아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신학연 씨로 기억하게 될지. 김영광 씨. 네. 악인 전기를 보고요. 네. 이번에 어떤 새로운 모습을 좀 시청자분들이 만나보게 될까요? 약간 섬뜩한 느낌도, 섬뜩하긴. 예. 그런. 아니면 연기 머신? 연기 머신. 연기 머신.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신재하 씨는. 연기 멋있는 좋은데. 하나씩 나눠 가주셔도 돼요. 섬뜩하게는 네. 있으니까. 예. 저도 이제 선배님이랑 계속 촬영을 하면서 초반부에는 정말 귀여운 장면들이 많으세요. 되게 어리숙한 모습도 나오는데 그게 저도 이제 선배님 나오셨던 뭐 드라마나 영화를 다 봤지만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게 귀엽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큐티하균. 큐티하균. 네. 신요미. 네. 신요미. 너무 좋네요. 신요미. 예, 큐티하균. 네.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될것 같은. 그런 초반부터 귀여운 신하균 씨. 그리고 중반으로 가면서 감정선을 이끄는 그때는 그레이를 변모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악인이 됐을 때, 블랙이 됐을 때, 연기적인 카멜레온에 대한 입체적인 모습이 또 미묘한 감정선을 한동수 역할인 신하교 씨가 정말 잘 표현하셨습니다. 흰색으로 시작해서 그레이가 되고 회색이 되고 블랙이 되어가는 연기적으로 지금 모든 색깔을 보여주는 예 그런 배우신 거죠. 칼라하균. 네, 좋습니다. 올 칼라 하균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문 혹시 마지막.